2년 전 대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배움의 시기를 놓친 이들을 위한 학력 인정 공공형 학교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학교 고3 과정 만학도 가운데 대학 수시 모집에 지원한 90명이 모두 합격해 올해 대학 신입생이 됩니다. 박선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영어 수업이 한창인 고3 교실. 머리가 희끗희끗한 학생에 돋보기를 고쳐 쓰며 집중하는 학생까지. 10대에서 80대가 한 교실에서 수업하는 이곳은 배움의 시기를 놓친 이들을 위한 전국 유일의 학력 인정 공공형 학교입니다. 이곳에서 2년간 공부한 78살 이문식 할아버지는 올해 대학 새내기가 됩니다. 전공은 생활체육학으로 정했습니다. 시골에서 중학교 겨우 나왔는데 여기서 기회가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경로당의 노인들하고 같이 생활체육을 생활하고 싶어요. 9남매 5째로 아버지 일을 돕느라 배움의 때를 놓친 박원숙 씨도 늦었지만 사회복지사로 봉사하겠다는 꿈을 이뤘습니다. 고1 들어가는 손녀가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 최고라고 애들한테 자랑도 하고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학교에 가서 이렇게 했다고 뭐 상장 받아온 것도 막 사진 찍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이들처럼 이 학교 고3 과정 학생 110명 가운데 대학 수시 모집에 지원한 만학도 90명 모두가 대학 합격을 거머쥐었습니다. 대전은 지난 2020년 6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지난해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0살 이상 노인들의 고졸 검정고시 응시율도 3년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인생을 배우는 거죠. 공부라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뤄뒀던 배움의 아쉬움을 꿈과 열정으로 이겨낸 만학도들이 또 다른 예비 만학도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